오늘은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때마침 반가운 봄비도 내리면서 나무에겐 더없이 좋은 양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도심 속 가로수의 사정은 사뭇 다릅니다. 가지와 줄기가 심하게 잘려나가 도심 속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나무를 잘라내고 있는 건지 이선영 기자가 그 이유를 들여다봤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도로. 도로를 따라 줄지어 심어진 가로수들이 잎사귀와 잔가지 하나 없이 앙상하게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뭉툭해진 가지 끝엔 톱으로 자른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예쁜 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새순이 돋아나는 봄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벚꽃나무와 달리 이 은행나무들은 굵은 가지가 모두 잘려 싹조차 틔우지 못하고 흉물로 남았습니다. 너무 많이 쳐서 이게 아마 잘못하면 몇 그루는 죽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너무 보기도 싫고요. 또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연세대학교 앞 거리와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기둥만 남은 나무들이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3월 말 진주에서도 가로수들이 싹둑 잘렸습니다. 매년 꽃이 피기 바로 전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늘을 만들어주고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이 가장 큰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가지치기를 해버리면 가지도 작고 나무 잎도 적으니까 그만큼 그늘이나 공기 정화 기능이 떨어진다고. 산림청 매뉴얼에 따르면 대형목이라고 해도 전선을 비롯한 특별한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은행나무는 고압선이 걸려있지 않는 이상 가지치기를 되도록 하지 말라고 돼 있지만 행정당국이 이를 어긴 겁니다. 정부의 매뉴얼을 어겨가면서까지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미 봄철이고 가지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이제 가을철에 은행 열매나 낙엽 때문에 불편할 걸 이제 우려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다른 이유는 비용 문제. 올해 이 구청에 배정된 예산 8천만 원으로 나무 1만 천여 그루의 가지치기를 합니다. 작은 가지뿐 아니라 큰 가지까지 쳐버리면 매년 하는 걸 4년에 한 번씩만 해도 돼 비용을 절반 이상 아낄 수 있단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렇게 심하게 가지치기를 하면 가로수 생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은행나무 가로수를 새로 심게 되면 가지치기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용이 더 든다는 주장입니다. 가로수처럼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죽거나 아니면은 뿌리도 약해져서 위험하기 때문에 잘라내고 또 새로운 나무를 심어내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인 세금이 이런 논란이 해마다 반복되자 환경부는 최근 나뭇잎이 달린 가지의 25% 이상을 자르지 말라고 관련 기관에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